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블리예요.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밝은 탈색모나 아니면 밝은 컬러로 염색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문의가 되게 많았던 저의 탈색모 머릿결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탈색 4번에 염색 2번 한 것 치고는 머릿결이 진짜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손빗질도 쓱쓱 되고요. 지금 뭐 고데기나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은 상태고 샴푸랑 트리트먼트 그리고 헤어오일 약간 이렇게만 해준 상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만져보고 깜짝 놀래요. 넌 탈색했는데 머릿결이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그래서 나름 머릿결에 좀 자부심이 있는 편인데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저의 헤어케어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들 정리해서 답변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 그 과정도 함께 보여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손빗질 쑥쑥 되는 그런 부드러운 탈색모를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제가 질문을 정리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에이블리님은 머릿결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저도 탈색을 한번 했었는데 머리가 너무 상해서 금방 검정으로 덮어버렸어요 라고 질문을 하셨었는데 그쵸, 아무래도 머리색이 밝으면 상한 게 더 잘 보여서 이게 막 부시시한 것도 심하고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저는 지금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머리가 허리까지 와요. 앞으로 해도 배꼽선까지 오거든요. 엄청 긴데 귀찮아서 너무 여러 단계를 사용해주지도 않고요. 그냥 샴푸하고 트리트먼트 꼭 해주고 그리고 헤어 오일로 마무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여러 가지 뭐 헤어팩, 린스, 컨디셔너, 막 트리트먼트 다 써봐도 확실히 트리트먼트 잘 맞는 거 하나 사용하는 게 여러 단계 쓰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헤어 오일은 머리를 말리는 도중에도 사용해주고 이제 좀 건조하다 싶은 날에는 말리고 나서도 사용해주는 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헤어 제품이 너무 많아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효과가 없어서 돈만 날린 적도 있어서 구매하기가 무서워요. 저도 많이 겪어본 상황이라 공감이 되게 가는데요. 정말 뭐 엘라이라던가 로얄 이런 누가 들어도 이름 딱 아는 그런 브랜드에서만 골라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또 올리브영 가면은 그런 거 반값 세일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서 두세 개씩 그냥 구매해서 쟁여놓고 했었는데 막상 이름만 보고 사오니까 효과가 진짜 거의 없어요. 그냥 참 머릿결이 나아지질 않으니까 진짜 이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색조 화장처럼 테스트를 해볼 수 없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헤어 제품이나 뭐 그런 종류를 쓸 때는 글로우픽 어플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주변에서 직접 사용해본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구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착하고 있는 트리트먼트는 아쿠아 큐링이라는 트리트먼트예요. 이거는 정말 한치의 거짓말도 없이 제가 사용해봤던 트리트먼트 중에 정말 1등이에요. 완전 그냥 효과 대박이에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를 다 쓰면은 대용량을 구매해서 사용할 생각인데 실제로 헤어샵에서도 2,000군데 넘게 사용 중인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우픽에서도 무려 36주 동안이나 트리트먼트 부문 1위를 했던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사용해봤던 트리트먼트 중에 이렇게 효과도 정말 탑이지만 사용 방법도 너무 간단해서 탑이거든요. 보통 다른 트리트먼트들은 15분에서 20분 정도 방치를 해놓는다던가 아니면은 열 처리를 해서 효과를 더 높여주라는 문구가 써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쿠아 큐링이 별명이 3초 트리트먼트예요. 3초만 방치했다가 헹궈내도 효과가 그만큼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뒤에 써있는 문구가 드라이나 스팀 등 열을 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보통 열 처리를 해야 효과가 더 좋아지는 트리트먼트나 팩이랑 다르게 얘는 좀 머릿결을 더 생각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실제로 욕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가져온 건데 제형을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 짠 제품은 이렇게 꾸덕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오일리한 크림 제형이에요.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름진 오일리한 그런 꾸덕한 제형이에요. 이렇게 보통 트리트먼트 헤어팩 하면은 꾸덕꾸덕하고 기름진 제형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저런 꾸덕한 제형을 일부러 고르는 것도 있어요. 하도 머리가 뻣뻣하고 좀 건조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니까 저렇게 좀 영양이 뭔가 많을 것 같은 그런 제형들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쿠아 큐링은 엄청 가벼운 제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지금 아쿠아 큐링을 짜는 건데 이렇게만 봐도 되게 가벼운 제형인 게 보이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3초 트리트먼트라고 하니까 아 나처럼 이렇게 엄청 손상된 머리가 아니라 머릿결 좋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겠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될까? 하면서 의심을 조금 하면서 써봤는데 진짜 너무 대박이어가지고 이렇게 인생템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광고하려고 과장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제가 우주카면은 물건을 받아보고서 아쿠아 큐링 그 직원분한테 이게 트리트먼트가 진짜 너무 좋다고 그렇게 감사 인사까지 드렸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수분을 채워서 케어해주게 되니까 예전처럼 그런 꾸덕 미끌미끌한 트리트먼트를 사용했을 때 이런 옷의 마찰이라던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이 코팅이 벗겨지면 다시 머릿결이 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실제로 2-3일이 지나도 이렇게 손빗질이 가능하고 머리가 계속 그대로 차분하게 유지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해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정말로 이게 3초 트리트먼트가 되는가 또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기는 저희 집 욕실입니다. 그럼 이제 아쿠아 큐링을 머리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사용법을 보시면 모발을 충분히 적신 상태에서 모발에 골고루 도포한 후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궈냅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쪽에다가 물을 충분히 적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빗지도 않고 머리를 적셔줬고요. 보시면 지금 손가락이 전혀 안 내려갑니다. 여기다가 바로 도포를 해주도록 할게요. 아쿠아 큐링이 3초 케어가 되는 트리트먼트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3초만 사용하고 헹궈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지금 헹궈! 여러분 지금 제가 편집 없이 3초 후에 바로 헹구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어떻게 됐냐면 짠! 진짜 대박이죠? 와, 이렇게 도포하고 3초만 주물주물 해줘도 케어가 바로 되거든요. 근데 좋은 점은 미끌미끌하거나 어디 뭐 찜찜하게 남아있는 기분이 없어요. 이게 빗질도 안 하고 바로 트리트먼트 들어갔는데 이 정도라는 거. 제가 정말 극극 손상모인데도 3초만 하고 헹궈냈는데 이 정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면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진짜 짱이다. 사용할 때마다 진짜 맨날 놀라요. 와. 바쁜 아침 같은 때에 3초만 해도 케어가 되지만 저는 샤워할 때 도포해놓고 양치하고 헹궈내거든요. 근데 그러면 진짜 머릿결 최고. 그럼 이제 이거를 한번 말려서 샴푸만 한쪽이랑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또 해드릴게요.
자, 이제 머리를 대충 말려줬고요. 이쪽에 3초만 트리트먼트를 해준 후에 찬바람으로 한 80-90% 정도 말려준 상태인데요. 보통 탈색무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머리 젖어있으면 이렇게 손빗질 되기 힘들잖아요. 저는 이렇게 머리를 조금 덜 말려준 다음에 이런 아쿠아오린 같은 헤어 오일 제품을 사용해서 한번 코팅을 해주고 그리고 마저 말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헤어 오일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도포를 해주시고 특히 끝부분에 좀 많이 상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코팅을 해서 아쿠아 큐링으로 수분을 충전해줬던 거를 좀 가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날이 점점 더워져서 오일이 좀 부담된다 하시면 아까 트리트먼트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케어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워낙에 머리가 좀 손상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일도 꼭 발라주는 편이긴 한데 트리트먼트만 사용하셔도 머릿결은 진짜 좋아져요. 이렇게 대충 쪼물쪼물 발라주고 다시 머리를 말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쪽에 오일 바르고 그리고 또 다 말려준 상태인데요. 지금 머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짠, 전혀 고데기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에센스 전혀 사용 안 하고 트리트먼트 3초 그리고 오일 약간 해서 말린 거예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머리에 양쪽 다 트리트먼트를 해주고 헤어 오일을 바르고 그리고 말려준 상태예요. 제 머리가 너무 길어서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 개털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탱글거리는 머리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예전보다 머릿결이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이거 계속 꾸준히 써서 그래서 다 쓰면 계속 구매할 생각이에요. 너무 제가 썼던 것 중에 정말 제일 좋아요. 다 걸고 효과는 없고 기름지기만 한 트리트먼트 계속 사용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속머리 단발머리 되고 다 끊어지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속부터 꽉 수분으로 채워주는 아쿠아 큐링으로 한번 케어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더 예뻐진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